자, 오늘은 구강 스캔 데이터의 바이트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기공세를 디자인할 때 상악과 하악의 위치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은 보철물까지 다 만들어서 나갔는데 교합이 너무 높거나 낮아서 교합 데이터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환자가 치료하는 동안에 입을 계속 벌리고 있으면은 교합을 체득할 때 그 위치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합을 수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데이터를 수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악을 스캔하겠습니다. 저희는 25번, 26번, 27번 3번 브릿지 케이스를 스캔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교합을 찍을 건데 교합을 찍을 때는 최후방 구치부터 시작해서 7번 치아가 되겠죠? 7번을부터 시작해서 쭉 앞으로 와서 4번까지 최소한 4개 치아 정도는 찍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최후방 구치부터 시작해서 4개 정도까지 쭉 찍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추가로 더 교합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전치도 한번 찍어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전치까지 교합 스캔을 마무리했습니다. 빌드가 다 끝나면은 내가 찍은 교합 데이터 3개가 파일로 추적이 됐던데요. 이 3개의 파일로 추적되는 이유는 혹시라도 환자가 첫 번째, 두 번째 바이트는 제대로 물었지만 세 번째 바이트를 잘못 물었을 때 그러면 세 번째 바이트를 버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바이트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 출력이 될 겁니다. 그 출력된 바이트를 핵소캐드에서 불러와서 상하악 교합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부러 안 좋은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바이트를 조금 임의로 조정한 상태고요. 보시면은 이제 7번 치아가 대합치하고 이렇게 닿아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를 이제 어떻게 수정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퍼트 모드 클릭하신 다음에 툴에 가셔가지고 Add Remove Mesh 클릭, 그 다음에 Mesh 타입에서 바이트 얼라인먼트 스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고 모드를 하시면은 새로 받은 치과로부터 새로 받아 아니면 치과에서는 새로 체득한 바이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바이트 데이터를 이제 오클루전이라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오클루전을 불러옵니다. 자, 불러와서 이 데이터를 이제 정렬을 할 건데요. 먼저 정렬하기 편하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됐으면은 이제 얼라인 메쉬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 해주시고 얼라인 메쉬를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통되는 부분에다가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4번 5번 사이에 한 점, 그 다음에 3번과 4번 사이에 한 점, 그리고 2번과 3번 사이에 한 점. 이런 식으로 하악을 기준으로 먼저 매칭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베스트 핏을 해주시고, 네, 그러면 깨끗하게 정렬이 됐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 바이트도 한번 불러와 볼게요. 두 번째 바이트도 로드 해서, 오픈전 2번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이번 데이터는 불러와서 얘도 또 똑같이 정렬하기 편한 위치로 데이터를 가져다 주시고 똑같이 얼라인 메쉬로 가신 다음에 한 점씩 공통되는 위치에 찍으셔야 됩니다. 4번과 5번 사이, 다음에 5번과 6번 사이, 7번과 7번 사이. 자, 이렇게 찍은 다음에 홈 그리고 베스트 핏 해주시면은 제대로 정렬이 된 게 보이실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OK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뜨는데, 여기 메뉴는 첫 번째는 두 데이터가 모두 움직일 건지 아니면은 하악을 레퍼런스로 삼고 상악만 움직일 건지 아니면은 그냥 기존 포지션을 그대로 쓸 건지 그냥 캔슬 이렇게 있는데, 일단 우리는 하악에다가 정렬시켰으니까 하악은 고정하고 상악만 움직이는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고 위자드로 돌아가면은 교합 정렬하는 메뉴가 뜨고, 여기서 하악에 공통되는 부분에다가 점 하나를 찍어 주겠습니다. 똑같이 해주시면 데이터가 깨끗하게 정렬된 게 보이시죠? 다음을 누르면 이번에는 이제 상악 데이터를 정렬하는 단계고, 상악도 똑같이 공통된 부분에다가 점을 하나씩 그렇게 해주시면 네, 업데이터가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next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정렬이 되고 정렬이 되고 하악의 위치가 제대로 들어와서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이트가 잘못 정렬된 상하악이 있더라도 출력된 교합 데이터를 이용해서 위치를 다시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디자인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DOF 연구소의 지원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드윈이었습니다.